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고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우리 친구들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무비보셋,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주는 근거가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요나단이다. 두 번째는 그의 할아버지가 사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자,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아버지가 요나단이다 라는 것은 그가 원래는 왕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다윗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왕의 친구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왕을 가장 죽이고자 했던, 다윗을 가장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손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가장 큰 원수의 손자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가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데요. 그게 13절에 나타나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 나중에 얘기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사회적인 위치를 복구시켜주고 그가 다윗 성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종의 왕자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리를 저는 것은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가 다리를 접니다. 여기에도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요. 무비보셋이 5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무비보셋을 안고 있던 유모가 요나단과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그때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데 그가 그때의 충격으로 일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 사울 그리고 아버지였던 요나단에 이어서 왕으로도 살 수 있었던 아주 비운의 인생을 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지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통해 성경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실은 제공해 주는데요. 이 무비보셋도 그런 대표적인 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목장이 없는 땅 또는 좌절, 절망, 불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명을 통해서 당시의 무비보셋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이었고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 아니면 재정상황, 그 모든 것들을 이 지명을 통해서 설명하면 아주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아주 좋지 않은 땅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한 번 그의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또 한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8절 말씀에서 당신이 나에게 왜 이렇게 챙겨주는지에 대해서 묻게 될 때 그는 자신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자존감이 무너져 있음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이렇게 자존감이 없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왕이 될 뻔했던 비운의
그런데 다리를 저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렀고 그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데 왕이 갖고 있던 땅 얼마나 넓겠어요. 그걸 그에게 회복시켜줌으로써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오늘 배울 거기 때문입니다. 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같이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사울의 손자인 원수로 보는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죠? 무비보셋을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로 바라보는 궁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무비보셋을 자신이 품게 되고 양아들처럼 그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케어합니다. 다윗의 이 궁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궁율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자 했어요.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성격, 나의 성향, 내가 판단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삶, 나의 목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목사님이 오늘 친구들에게 굳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고른 건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아주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원수의 손자로 친한 친구의 아들로 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안에 좋지 않던 감정들을 다 지워내고 사랑의 감정만 남겨서 긍휼의 감정만 남겨서 하나님의 시선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품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시선입니다. AMI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여름 사역 이후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8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우리가 좀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우리들이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나를 벗어나서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다. 비단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길에서 보이는 주변에 내가 도와야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우리 AMI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나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변을 향하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우리 AMI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이제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먼저는 그 시선으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또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정할 때, 나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마주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셔서 다윗이 므비보셋을 품었던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자 하는 모든 AMI 청소년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